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대명동 안지랑역 한 대체 10분 거리에 월세가 많이 나오는 집입니다. 건물 땅도 엄청 커요. 거의 한 15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이고요. 요즘 뭐 금리가 높아서 이자 빼면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수익형 건물은 아무래도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건물은 현재 대출이 없어서 수익은 다 나옵니다. 대출은 입맛대로 하시면, 그리고 상황대로 맞춰서 하시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평당 가격이 1,1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주인 세대 살고도 700만원이 좀 넘게 나와요. 뭐 관리비 빼고 나면 뭐 700만원 나온다고 쳐도 어마어마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역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는 여기가 카페거리, 그리고 앞산 아랫동네라서 골목골목 작은 상권들 그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 뭐 대형마트 등등 거주하시기에는 참 편리한 그런 입지이니까 현장 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전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기 끝까지 건물 전면만 봐도 엄청 크죠. 아무래도 땅이 148평입니다. 땅이 148평이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 건물 거의 한 19가구 들어가 있는데요. 공실 하나도 없어요. 19가구 세입자들도 주차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1:1 주차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보시면 구축 건물인데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바로 앞쪽이 하나, 앞쪽에 이제 두 번째 집 지나면 바로 도로변이거든요. 저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칠도 한번 해두셨고요. 그리고 천장도 말끔하게 칠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 현관을 마주하고 있는 쪽 주차라인에 주차 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대 한쪽 라인에만 10대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대, 그리고 주차는 총 19대 가능합니다. 근데 건물이 물고 있는 도로가 8m 도로이거든요. 그리고 내 집 앞에까지 주차하면 거의 21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이 뒤쪽 라인에만 해도 주차가 8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건물 뒤편에 보시면 이제 건물 여기가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쪽에는 가리는 쪽이 없고요. 채광이 그만큼 잘 들어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요. 이 건물 지은 지 2007년도 지었는데요. 거의 16년 정도 된 건물인데 관리 컨디션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현장 와서 보시면 너무 만족 하실 거고요. 내부 한번 들어볼게요. 거주하시면서 여기 현관에 이것도 바꿔두셨네요. 자, 건물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은 아무래도 이때 지을 당시에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현관이고요. 이게 2층 복도입니다. 2층에는 총 하나 둘 셋 7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1, 2, 3룸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룸 같은 경우는 전세 받아두셨고요. 오히려 3룸을 월세로 다 받아두셨습니다. 건물에 3룸까지 월세가 받아뒀으니까 수익이 정말 잘 나오는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3층에는 3룸 전세 받아두셨는데, 이것도 반전세 받아두셨네요. 6,500에 30만원 여기는 대부분 다 월세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다른 집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일단은 주차가 참 편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관찰이 너무 좋아요. 어느 집과 비교해도 이 집이 훨씬 크구나라고 사이즈가 비교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 그리고 옆에 3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쪽에는 원룸 두 가구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까지 4층에는 총 3가구 들어가 있는 구조이고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야, 여기가 보니까 옥상 방수도 말끔하게 한번 또 하셨네요. 정말 주인분 건물 관리에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야, 건물 전면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천천히 보이면 이렇게가 건물 전면입니다. 이쪽이 이제 북쪽 방면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바로 안지랑역 도보 한 10분 정도, 그리고 홈플러스, 대명령 홈플러스 한 10분 정도 이용 가능하고요. 바로 앞쪽에 커다란 지붕 싱크팬을 보십니까? 저기가 복만내 쇼핑몰인데요. 저기 대형마트, 그리고 각종 뭐 배울거리, 학원 등등 엄청난 큰 규모의 센터가 들어와 있던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의 동쪽편으로는 여기가 이제 남덕초등학교 바로 보이는데요. 남덕초등학교는 도보로 한 걸음 하면 한 5-6분 정도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남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앞쪽이 앞산입니다. 앞산. 현재 여기는 예전에는 이쪽 동네가 부촌이었어요. 대형 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살기 좋고 기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앞산이 보이는 전망까지 주인 세대에서 시원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이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0개와 투룸 2개, 쓰리룸 5개 주인 세대 총 18가구입니다. 대지는 490제곱미터, 건물은 655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148.2평, 건물 98평입니다. 건축연도는 7년 1월 12일 날, 2007년 1월 12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7억에, 현재 임대보증금 1억 8,500, 현재 인수가 15억 1,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23만원, 은행 이자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현재 나가지 않는 상태이고요. 수익률은 5.7%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 건물 대출은 충분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내 인수 부담에 맞도록 대출 부분은 팀장이 편하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앞에 도로변까지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1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에 바로 앞산 카페거리가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카페거리 인근으로 해서 골목골목에 작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목골목 걸어 다니시다 보면 동네가 참 예쁜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옆쪽으로는 2층 주택 마당 있는 주택들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동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상가등 이용을 하실 때 가까이 도로변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니시기 편한 그런 입지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앞산입니다. 앞산 운동삼아 다니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KT 그리고 바로 복만내마트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만내마트 쪽으로 이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버스편도 이제 두 개 정도 정거장에 버스가 서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용해서 내려가시면 안지랑역까지도 버스편으로 충분히 편하게 바로 내려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바로 앞쪽이 이제 복만내 식자재 장터입니다. 여기 장터가 작은 규모의 장터가 아니에요. 거의 큰 마트, 뭐 대병마트 이런 것처럼 큰 거 있죠. 그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큰 마트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장목이 좋은 그런 입지이고요. 바로 밑쪽에는 안지랑 곱창골목 등 대구의 먹거리 등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